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2월 결산법인들의 1사분기 실적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1분기 코스피 12월 결산 보통증권 상장법인 697곳 가운데 626개사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285조 6,1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증권사 불안전 판매에 대한 대규모 현장 점검에 착수합니다. 점검 대상은 대우증권과 한국투자, 삼성, 우리, 미래에셋, 신한 등 총 20개사이며 교보증권과 NH농협증권은 현재 진행 중인 특정 금전 신탁 검사 시 별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부채 중점관리 대상 공기업들이 지난 이재비 이용으로 9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부채 공룡인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금융부채만 98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는 하루에 65억 원씩을 이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하기 위해 다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중에 외부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한 뒤 국회와 협의해 세부 추진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팽팽한 매매 공방전 속에서도 200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인해서 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에는요.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6월 4일에는요. 6월 4일은 없고 6월 5일에는요. 22 회의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6일에는 미국의 5월 비농업 취업자 변동 지수와 5월 실업률이 또 기다리고 있네요. 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주요 일정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금주에는 이제 6월 첫째 주다 보니까 지난달 주요 경제 지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5월 ISM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5월달 EADP 민간 고용 지수, 그리고 5월달 비농업 취업자 변동 지수, 그리고 5월달 실업률 지표가 나옵니다. 어쨌든 5월달 주요 지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5월의 고용 지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4월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기준이 되고 있는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치는 21만 8천 명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20만 명 정도 이상만 나온다면 최근에 뭐 좀 나아지고 있는 미국의 고용 지표 흐름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베이지북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6월 중순에 FOMC를 앞두고 이제 그 베이지북이 나오는 거라서 아무래도 향후 FOMC에 대한 이제 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베이지북에서 표시를 되느냐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외에 다른 이벤트로는 22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5일날 정책회의를 통해서 그동안의 경제 부진이라든지 저 인플레, 그다음에 유로화 강세 이런 거를 대처를 하기 위해서 통화 완화를 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뭐 현재 0.25%를 0.1%대로 기준금리 하향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고 또 예치금리 자체도 현재 0%인데 이것을 마이너스로 조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지가 관건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그 실망감이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22 통화정책회의하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최재순 연구원님께서는 6월 첫 주 주요 경제 지표로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와 6일에는 5월 비농업 취업자 변동 지수 또 5월 실업률을 꼽아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마감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그 MSCI 인덱스 지수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좀 많이 급락한 후에 좀 오늘은 회복이 많이 되진 않고 있는데요. 금주에는 짧은 영업일수가 국내적으로 있고 또 22 회의가 주후반에 있고 또 미국의 고용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주고는 있긴 하지만 좀 적극적인 인덱스 액티브적인 매수가 제한적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의 소가 국면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펀드 환매로 기관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또 외국인도 코스닥의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어서 중소형주수가 우후장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고려한다면 계속적으로 많은 종목의 차별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중성주는 리스크 관리를 좀 더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2000선 코스피 아래에서는 업종 전반보다는 실적으로 개별 저평가주와 수급적 위에 있는 재료주의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것 같고요. 종합지수 자체로는 2000선 아래에서는 좀 점진적인 이렇게 넓게 보고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외환흐름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세한 소식을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21원으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시각 외환 동향은 어떤가요? 네, 달러 환율이 5 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오늘 서울 외환 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1원 20전이 상승한 1원 30전을 개장했고요. 개장 직후 1020원 80전까지 하락한 후에 반등세를 지속하면서 1025원 2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1023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여교회 시장에서도 달러권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오늘 서울장에서 상승세가 지속된 것은 당국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인 반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호주의 주택지표가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호주 달러가 급락했고요. 이와 맞물려서 싱가포르 달러와 말레이시아 링기트 등 아시아 위험 통화들이 동시에 약세 압력을 받은 점이 원화의 동반 약세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외환시장 우리가 전망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비교적 조용한 흐름이 예상되었습니다만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환율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원화와 호주달러 사이의 상관성이 0.8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호주달러 약세가 지속될수록 원화의 동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발표된 호주의 국내 지표가 부진한 것 이외에도 금이나 철광석 등 호주의 주요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호주 달러 동향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와 미국의 5월 고용지표 결과가 시장의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등 일부 조치만 순차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이 경우 유로화가 차액 시연성으로 반등하면서 원화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서 미국식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경우 유로화가 다시 약세를 재개할 수 있겠고요. 원화 역시 동반 약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다음날 발표되는 미국의 5월 고용지표에서는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개인 소비 가격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미국의 임금까지 상승할 경우 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이 더 강화되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특징주가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뵙고 또 뵙네요. 그러니까요. 네, 차화연의 인적 분할로 재상장한 차바이오 텍과 또 차 디오스텍이 거래 재개 첫날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네. 나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나를 잘못 잡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침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게 이제 오늘 조금 우려를 했던 부분이 이제 그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인데 오늘 상당히 안 좋네요. 그 기관들이 지금 이제 600억 정도 팔았고 외국인들이 230억 정도 팔았으니까 네. 오늘 합쳐가지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이제 차바이오를 좀 점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제 차바이오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추천했던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10,000원 이하에서 좀 말씀드렸었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차바이오에는 지금 이제 그 어떤 내용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차바이오엔이라는 회사가 이제 차바이오텍과 차 디오스텍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이제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그 의료 쪽 전문 쪽으로 이제 그 분야를 나눈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IT 쪽 부품 쪽으로 나눈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비율은 73:27.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셨을 때는 차바이오텍이 이제 73%가 되는 거고요. 차 디오스텍이 23%, 이제 2,7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차 바이오텍은 병원 운영, 제대열, 줄기세포를 묶어서 하나의 그 회사를 이제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차 바이오텍을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LA 병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들이 어떨 거냐라는 얘기를 좀 계속해서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차바이오의 성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오스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프리미엄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ITO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그 바이오 쪽이나 헬스케어 쪽이 묶이면서 이런 쪽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존재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양쪽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한쪽은 프리미엄을 지속해야 되는 거고 한쪽은 프리미엄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정확하게 기업의 적정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보니까 차 디오스텍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다시금 하한가까지 진입하면서 오늘 하루 변동폭이 좀 상당히 컸던 모습을 좀 보였는데 네. 차 디오스텍 은 이제는 병원 쪽과 관련된 그리고 의료 쪽과 관련된 집중적인 분야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차 디오스텍 같은 경우는 IT 쪽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카메라 렌즈 모듈 사업. 그러니까 이쪽은 그 1차 벤더 쪽으로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얘와 얘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IT 쪽은 어떨 거냐, 바이오 쪽은 어떨 거냐라는 거에 정확한 구분을 좀 지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이 차바이오엔의 주가 어떻게 전망하 하시나요? 예. 사실은 그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요. 네네. 그 더 하락하죠. 저희는 다 팔았고요. 네. 저희는 다 팔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전량 매도를 시켜 드렸어요. 동시효과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 디오스텍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IT 평균 포에 비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좀 받았던 거고요. 그럼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차 바이오텍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데 차 바이오텍의 핵심 분야가 뭐냐면 사실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병원 운영, 제대열, 줄기세포거든요. 근데 줄기세포 신약이 나오려면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요. 제대열이라는 거는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좀 더 확인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병원 쪽이나 의료 쪽에 관련해서 핵심은 뭐냐면 병원 운영 수익에 대한 부분에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차 DOT, 그러니까 상, 분할하기 전까지의 단계가 어떤 단계였냐면, 4분기 매출액이 1197억에 영업이익 5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1분기가 매출이 743억에 마이너스 33억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차바이오텍은 다른 쪽과 좀 차별화가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상당히 많이 냈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익을 상당히 많이 냈던 회사인데 그 이익의 90% 이상이 대부분 어디서 나왔냐면 병원 운영 쪽에서 나왔던 거죠. 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차 디오스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렌즈, 카메라 렌즈 모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성에 납품을 하지만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었는데 사실은 LA병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오바마 헬스케어의 가장 핵심이고요. 그거에 따른 상당 부분의 이익이 좀 났던 부분인데 작년 4분기 올 1분기 급격하게 그 이익이 낮아지거나 실적이 둔화됐던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미국 경기 상황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헬스케어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상당 부분 좀 그 둔화돼서 그래서 결국 병원 수익 감소가 4분기, 1, 4분기 실적 둔화하고 적자 전환까지 이어졌다면 두 상황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해소가 된 거고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아야 될 상황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은 얘가 한 달 정도 거래 정지가 되면서 그동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반영을 못했던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차바이오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동안 평가를 못 받았던 하락에 대한 압력들이 강화되면서 결국은 주가는 양쪽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추후에도 별로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분명히 나눴던 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차 디오스텍 같은 경우 IT 쪽의 평균적인 어떤 업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바이오텍이라는 거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차바이오텍은 두 가지로 크게 그 성장 모멘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LA병원 운영입니다. 근데 LA병원 운영인데 LA병원의 운영의 대부분의 어떤 실권들은 어디가 갖고 있냐면 차옴이라는 데 갖고 있습니다. 차옴이라는 데가 비상장업체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차병원이라고 대표가 되고요. 해외에서는 LA병원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얘네들이 그 비상장업체를 통해서 작년에 대규모의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LA병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업체를 또 하나 인수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LA병원 운영을 통해서 정상적인 이익 구조 안에서 한 달에 1년에 한 400억 정도 이익을 벌어내는 구조인데 그러면 11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러한 병원을 또 하나 인수한다면 전체적인 병원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실적은 긍정적이다. 다만 직접적인 이 회사의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 100%의 자회사는 아니고 밑에서 이제 다른 쪽에 펀딩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일부 이익 감소 효과는 나타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똑같은 지분의 똑같은 이익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강력한 모멘텀은 언제 나올 거냐면 LA 병원과 같은 규모의 또 하나의 병원을 인수하는 자금이 투입되는 시기가 된다면 주가의 상승 요소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오늘이다 내일이다가 아닙니다. 네. 결국은 이거는 한 최소한 이제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 정도가 돼야지 이러한 병원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에 강한 상승 모멘텀은 작용하기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차바이오텍 이런 것들을 갖다 정말 크게 보는 것은 병원 인수나 병원 관리가 아닙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용한 실질적인 신약 개발인데요.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연구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외 업체와 같이 하는데 상당히 진척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상 1단계가 끝난 거죠. 아. 그럼 2단계, 3단계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겠네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껴놓고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가려고 하면 한 가지 정확한 포인트는 추가적인 병원 인수가 확정되는 시점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일단은 수익을 내신 분들은 차분하게 이제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주 멘토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라 멘토입니다. 오후 2시 20분에는요, 오늘 하루 가장 특징적인 종목 찾아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밸류밴드를 통해서 이 주가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우리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지수는 2000포인트에서 까딱까딱 하는데요, 코스닥의 낙폭이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무려 10포인트가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위기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안 좋았던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각각에 따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파에 나가지 못합니다. 떨어지는 거는 사실 문제가 아니죠. 떨어지는 거는 뭐 시장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왜 떨어지느냐가 문제고요.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 지금이라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자, 오늘은요, 특히 어떤 종목 골라봤냐면요, 두산 인프라코어 골라봤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은요, 흐름 아주 좋아요. 2.45% 상승하면서 12,550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미 두산 인프라코어의 상승은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씀해 드렸던 내용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떤 부분요?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이 3인방의 상승 이후에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각 업종의 경기 민감주의 각 업종 대표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다. LG화, 화학에서는 LG화학,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 철강, 그리고 중공업, 조선력, 그리고 기계에서는 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튼요, 오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미주하고 유럽 등의 선진국 시장의 회복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자, 글로벌 점진적인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경제에 회복된다면 건설 경기 그리고 공작 기계 모두 다 안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상승에 상당히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이 부동산 침체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이 기계 설비 등의 증가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요, 거의 교체 주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약 10년입니다.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 중장비 시장의 교체 시기가 도래했다,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 재밌는데요, 3월 말 이후에요, 외국인하고 연기금은요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연기금만 매수를 했고요. 이들의 매매 행태를 보니까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꾸준히 모아갔던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상응하는 꾸준히 매도한 집단도 있었는데요, 바로 투신사와 증권사는요, 그 무렵부터 계속해서 매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매도, 한쪽에서 매수, 기관과 외국인들의 두 축이 충돌되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쓰기에는 분명히 좀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누가 정답인지는 나중에 이제 판명이 나겠죠. 여튼 오늘은 기관들 전부 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쌍끌이 매수를 진행하면서 일단 시장에 어떤 상승세를 좀 크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핵심 포인트 몇 가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매출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밥캣이에요. 밥캣. 이 밥캣의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 밥캣 하면 떠오르는 게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 밥캣을 인수했을 때 처음에 욕심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미국의 어떤 그 향후 성장성을 보고, 또 두산 인프라코어 가지고 있는 그 대부분의 기계들이 전부 다 중대형 산업 쪽인데, 이 밥캣은 소형입니다, 소형. 그래서 일반 가정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라인업을 다양화시키고, 또 밥캣의 상장을 시킨 다음에 어떤 성과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의외로, 금융위기가 나서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 밥캣의 떠안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자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했고요. 결국 여기에 따라서 우리 GDR 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밥캣이 다시 아주 값진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간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에서 상장을 계속해서 미뤘었는데, 이 내년 정도에는 밥캣의 상장 문제가 분명히 화두로 오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미국적인 측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참 재밌는 게요, 환율 하락에 엄청난 수혜줍니다. 왜냐하면 전체 부채예요, 한 30%는 전부 다 달러 부채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짐에 인해서 얻는 이 반사적인 이익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에 단기 순이익으로 보면은요, 923억 정도의 순이익 효과가 발생합니다. 환율이 10% 떨어지면, 즉 1,100원대 하던 환율이 1,000원으로 오면 자연적으로 이자 비용만 줄어들어서 923억 정도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환율이 1,000원이 깨지느냐 마느냐에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커져 있는 부분에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환율에서는 오히려 우호적인 여건이 계속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꽤 기분 좋은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향후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의 향후 전망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의 그래프인데요. 이 장면에 보시면 지금 매출액이 빨간색인데 빨간색 막대가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익 또한 13년을 바닥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터닝 포인트를 작년에 이미 잡았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시장이 그만큼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의미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이자 전망은요, 중국의 굴삭기 시장이 굉장히 좀 침체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해 드렸던 어떤 거죠? 일단 교체 시기가 도래했다. 근데 교체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점유율입니다. 시장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떨어졌거든요. 이 점유율이 떨어졌는데 판매 대수도 줄었었는데 올해는 다른 방향이 지금 1분기에 형성이 되고 있더라. 그게 무엇이냐면 판매량도 늘어나지만 판매량도 건설 교체, 중장비 교체 시즌에 맞춰가지고 늘어나고 있지만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요,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굴삭기 점유율 판매량 모두 다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2분기 전반적인 이제 실적치가 나왔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2조 2천억 정도, 2조 2천억 정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59억,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357억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1분기 대비 순이익은요, 이 몇백 퍼센트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본다면 2분기는요, 2분기 실적은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시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라면 기본적인 펀더멘탈 실적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으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주식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 아시죠? 밸류밴드 한번 보실게요. 자, 저의 밸류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던 때가 바로 저 왼쪽 부분인데 2013년 7월 때입니다. 변동성이 계속 많이 줄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수렴하는 모습이고요. 적정 주가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지만 저 지금에 있는 부분은요, 분명히 저평가인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지금의 저평가 부분, 지금 적정 주가 영역으로 동그라미 두 개를 쳐놨는데요. 바로 첫 번째 동그라미가 지금 당장 와 있어야 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게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형성이 돼야 될 가격. 그 위에 빨간색이요. 2분기 실적이 확정치가 되었을 때 가 있을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 내재 가치와 시장 인정 가치를 볼 때 적정한 가격은요, 14,000원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12,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근데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저 두 번째 동그라미 16,000원까지는 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해 드렸지만 예측치가 사실화가 되었을 때는 저 16,000원을 넘어서 18,000원대까지도 가능한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지금 가격에 오늘 조금 오르긴 했는데요. 부담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현 가격 부분도요, 분명히 밸류밴드 상에서는 저평가 영역이면 틀림이 없으니까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해외 자회사를 인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보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회사, 대표적 두 회사, 두산 인프라코어와 하나 큐셀을 인수한 하나 케미칼, 이들 종목군들의 약진이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두산 인프라코어를 봤을 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게 현실화되어서 2, 3분기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데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지금 장세는요, 저가 대형주의 순환 장세이기도 하고요. 작년 10월 달에 데자뷰 장세,
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두산 인프라 코어 단기적인 시세 MOR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적절한 좋은 투자 성과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멘토입니다. 네, 시장 코스닥 많이 밀립니다. 2% 이상 급락 중에 있고요. 코스피는 0.2% 정도의 상승 분위기 보여줍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던 포인트입니다. 코스피 보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추천주들도 대부분 코스피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IT 관련주들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자, 뭐 오늘 제가 뭐 들고 나온 종목도 코스피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들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될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지만 중요한 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동시 만기 전까지는 코스피가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힘도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코스피에서 수익 나오고 계신 것들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대한항공, 두산인프라코어. 자, 첫 번째 종목 LG전자인데요. 너무 잘 가요. 네, 아, 잘 갑니다. 3% 이상 다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의 LG전자의 반응, 이 흐름 어떻게 좀 생각하실지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뭐 금요일날 빠졌다고 바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큰 그림에서 봤을 때 LG전자 주봉으로 보자면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전에 이제 뭐 바로 전 고점 포인트 흐름을 보더라도 9만원 포인트였고요. 그 전에 2011년도에는 10만원, 그 위에는 고점 14만원. 이건 이제 좀 아닌 것 같고 9만원 정도까지 흐름이 좀 보이기도 하는데 언제 갈 것이냐, 이게 바로 급등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흐름 자체는 천천히 바닥권 높아지는 흐름 괜찮은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급등은 안 한다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급등은 하지 않고 주가가 이제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포인트에서 LG전자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급등하던 말던 상관은 없습니다.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정도 포인트가 잡히죠. 어찌됐든 간에 이 라인상에서는 바닥으로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고 이 포인트는 이제 고점에 대한 포인트 자체 올라가더라도 어디까지? 이 정도 포인트 한 7만 6천원 정도까지 한계점이 약간 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보여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시점은 매수하기가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고, 오늘장 수급 제일 좋은 종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45,000원을 뚫고 가려고 하는지 정말 주가 흐름이 무섭게 올라갑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43,000원 포인트부터에서는 좀 고점 영역이다.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바로 뚫고 올라가주고 안착을 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또 한번 올라가주면서 45,200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지난 금요일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양매수에 많은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더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 있는데, 매도는 언제? 외인 매도 나올 때, 기관매도 돌아설 때, 그때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증권사들 목표가 자체까지 도달한 상태예요. 그럼 지금 시점부터는 굳이 이거를 진짜 따라가는 거? 제가 43,000원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 정도 이제 고점 포인트 자체의 라인에서 이 정도 포인트들이, 요 정도 포인트들이 이제 고점에 대한 인식으로서 자리가 잡히는, 요 당시에서 판단해 본다면 요 정도 포인트였고, 다시 여기 바닥 잡는, 고점 잡는다면 지금 포인트 어쨌든 흐름으로 볼 때는 고점 영역에 해당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게 약간 불안한 겁니다. 최소한 21선 깨고 난 이후에, 조정 나온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약간 좀 위험할 수가 있겠다. 언제 이제 외인들이 차익실현 물량을 쏟아낼지에 대한 부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조금 기억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현대차입니다. 자, 제가 뭐 기아차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현대차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오늘 시장에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도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 바닥에서의 상승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현대차 오늘 1% 이상 현재 상승 중입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자면요, 항상 나왔던 그런 포인트들이에요. 바닥 포인트에 대한 이런 그림들, 그렇죠? 여기 라인에 대한 부분 살펴보자면, 한 22만 5천 라인 자체를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이라는 인식으로서 반등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단기적으로 본다면 5% 정도 공략주가 될 가능성도 있고, 좀 크게 흐름을 본다면, 일봉인데 주봉으로 본다면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떤 흐름이? 여기 보시면 이 바닥 포인트에 대한 부분으로 원래 이렇게 상승을 잘 가던 이런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흐름이 이때 한번 바뀌었죠. 이때 바뀌면서 주봉입니다. 박스권 흐름 내려왔었고, 다시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여기 포인트, 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요 정도 포인트 잡을 수 있는데 올라갈 수 있겠죠. 저는 여기서 일단 여기 박스권 라인으로 좀 바닥권 라인이 인식이 되는 구간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보는 포인트 안에선 박스권 상단에 대한 포인트를 잡자면요, 24만원 정도까지는 안전 마진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4만원 정도. 뭐 수익률로 따지자면은 그리 높은 수익률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24만원 정도까지는 안전 마진으로서 이 갭을 메울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노리고서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매수하기 나쁜 종목은 아니고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한항공입니다. 자, 대한항공도 흐름적으로 볼 때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오늘 시장에서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개선 분명히 있고요. 상승으로의 전환 분명히 차트의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큰 그림으로 볼 때 보세요. 많이 이제 한번 크게 상승 쪽 분위기가 나와주다가 한 번씩 크게 꺾였는데, 4분기, 그러니까 5월달 노동절과 더불어서 이번 또 연휴 같이 있고요. 꾸준하게 이제 앞으로의 그 여객 수요 증가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실적으로 화물 운송도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럼 이 바닥에 대한 인식을 저는 잡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 포인트가 항상 바닥 인식 구간이었죠. 그렇죠? 네, 두 번째 바닥이 잡혔습니다. 꽤나 한 달 동안 행보를 했어요. 자, 그리고 올라가고요. 평행하게 만들어 본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안 보고 최소한 그래도 전 고점 포인트에서 맞고 떨어졌던 라인을 생각한다면 38,0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매수해보기에 좋은 종목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기관들의 매도가 좀 일관되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기관들이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 투신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외국인은 꾸준하고요. 자, 외인들 물려있을 거 아니죠? 수익 내야겠죠? 그래서 주가 좀 더 끌어올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 분위기 도출된다. 38,000원 정도까지 가능성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수급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방금 이제 나무나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두산 인프라코어 저희 지금 들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12,500원에 현재 매수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약간 조정 받았지만 다시 상승 분위기. 현재 거의 매수가 부근이에요. 매수 가는 구간이고요. 충분하게 크게 봅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던 밖에 포인트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유니온이라는 종목이에요. 와, 오늘 많이 밀리네요. 보겠습니다. 9567님 유니온 5,400원에 15%에 들고 계십니다.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어찌 보면 좀 높은 가격일 수가 있고요. 어찌 보면 좀 횡보하고 있는 구간일 겁니다. 네, 요런 포인트인데 큰 그림에서 볼 때 흐름 자체는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조금 상승 분위기가 돈출이 되는데 최근에 이 코스닥 급락 영향을 조금 많이 받고서 주가가 하락 쪽으로 전환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상승 분위기가 도출될 가능성 있을까요? 자,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신권에서 관심을 갖고 있네요. 네, 천천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잠정치는 오늘 뭐 약간 보험금 매도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시 반등을 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반등을 줄 것 같아요. 반등을 주면 어디까지 갈까요? 보통 이럴 경우 지수 급락의 영향인데 이렇게 박스권 잡아두면 한 5,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5,400원은 이제 박스권 거의 상단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상단 부분이에요. 5,400원은.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매수가 부근에 온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코스닥의 흐름 자체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굉장히 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좀 기다려볼게요. 제가 6월 중순으로 보고 있는데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코스닥 갑자기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스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인데요. 0376님. 자, 한스바이오메드가 1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네요. 자, 매수하신 구간이 뭐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일 수도 있고 이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일 수도 있겠죠. 자,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이 나와야 되는데 수급적인 부분은 매력도가 최근에 높아졌어요. 최근 들어서 기간 매수가 좀 잡히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급 흐름이 여기 5월 중순부터 해서 개인 매도세가 조금 간간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 전에 안 보였었는데 이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기타 외인 애들 매수 잡히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볼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기타 외인 매수 또 들어가네요. 외국인 매수 들어옵니다. 자,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상승 분위기 나오는데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18,000원 정도까지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1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차 포인트 자체는 이 정도 포인트 17,000원 정도 포인트 보이고요. 반등 주면 그 정도 포인트가 보이고 그때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는 바로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18,000원 안착해주면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으로 보건데 17,000원까지는 네, 안전 마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17,000원이 넘어갔을 경우에 지금부터 보유하시다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때 수급 체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RF텍 볼게요. 자, RF텍 6899님 12,050원 매수하셨습니다.
네. 아, 무선 충전 테마 관련 주죠. 비중이 40%. 조금 높으세요. 보겠습니다. 요 포인트입니다. 12,050원 매수하셨어요. 그쵸? 여기 포인트. 요때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올 초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 전이신 것 같은데. 많이 밀리는 이 박스권 이탈 부분이 잡힙니다. 그쵸? 머리가 좀 아프실 수가 있어요. 깨지고 내려갔어. 이렇게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와주질 않아요. 그쵸? 나와주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 IT 관련주들은 지금 5월 들어서 흐름이 다 이래요. RF텍처럼 다 이런 식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다 이렇습니다. 다 IT 관련주들이. 반등을 주는 포인트, 코스닥 IT죠. 언제? 6월 중순부터입니다. 그때까진 버티셔야 됩니다. 손절을 치실 그런 기간, 시기가 아니에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신다면 RF텍 같은 경우는 최소한 어디까지 갈까요? 전 저점 포인트, 바닥 포인트로 인식되는 구간 자체 얼마죠? 10,000원 정도까지 1차적인 반등 가지고 올 겁니다. 그때 다시 수급 체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마 좀 더 올려놓을 가능성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언제가 될까요? 7월, 8월, 9월. 최소한 빨라야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기간 자체 저 세 달이라고 봅니다. 세 달. 빨라야 세 달. 6월부터 해서 왜 빨라야 세 달이죠? 자, 2분기 실적을 언제 발표합니까? 코스닥 쪽에선 8월쯤에 발표합니다. 8월쯤에 발표하는데 실적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도 갤럭시 S5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스마트폰들이 신규 출시가 된 흐름이었기 때문에 2분기 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적정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또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세 달 정도는 기다려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굳이 파시면 안 됩니다. IT주도 다 그래요. 지금 다 이 모양 이 꼴로 코스닥 종목들 다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작살이 났습니다. 그렇죠?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좀 강하게 표현했는데 버티셔야 돼요. 힘내십시오. 아시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요 종목까지 좀 볼게요. UIL. 매수가가요. 14,100원. 100%. 4158님. 4158님. 자, 4158님. 제가 UIL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그림에 바닥에 왔을 때 최소한 매수하시는 습관을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바닥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여기 밑꼬리가 좀 있어요. 여기 바닥 포인트죠? 바닥 포인트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 흐름을 좀 따라간다는 겁니다.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닥 포인트죠. 그 다음에 평행하게 하나 만들고요. 뭐 복사하셔도 됩니다. 복사가 되는 HTS가 있어요. 요 정도 그림이 잡히네요. 이 밴드 안에서 주로 종목이 최근에 작년 말부터 해서 박스권 형태를 그려주면서 상승하는 박스권이죠.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 포인트들은 이제 고점 포인트, 고점 영역 슈팅 포인트들이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14,000원 포인트는 여기 구간에 해당하니까 너무 상당한 매수를 하셨어요. 최소한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 하단 라인 자체를 깼다가 올라오는 포인트가 사실 가장 그래도 전반적으로 70-80% 이상은 안전한 쪽에 속하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점 포인트에 매수를 하셨다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종목은 다시 이렇게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금 자리까지 왔잖아요. 매도하셔야 될까요? 아닙니다. 가져가시는 게 낫습니다. 조금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굉장히 이제 예전에 가치주들로서 많이 인기가 있었던 종목인데 바닥이 상승해주는 어디까지 갈까? 다음 라인은? 다음 라인은 얼마입니까? 여기 포인트 잡자면 뭐 15,000원 정도까지 보이네요. 15,000원 정도까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크게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하단 라인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 상승 분위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힘 내시고 가져가시고요. 100%가 조금 제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손절가는 혹시 모를 악재에 대비해서 12,000원 라인 깨면은 안타깝지만 정리하시는 걸로 가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만 상담하고요. AS를 할 건데요. 제가 한 종목을 뺄게요. 잠깐 볼까요? 네. 서울반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유하시면 되고요. 서울반도체가 손절가 터치한 흐름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손절가 다 올라갔어요. 그 위로 가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를 제가 좀 보기 위해서 종목을 또 촥 줄이고 있습니다. 압축을 하고 있어요. 서울반도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가격 나쁜 거 아닙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조금 상황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니까요. -3% 깔끔하게 -3%입니다. -3% 손절셨다고 화 안 내실 거죠? 여러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손절 처리하시고 오늘 종목으로 10% 매수해보시는 것도 전략이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종목 이 종목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항공입니다. 아까도 있었죠, 여러분? 대한항공이에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대한항공 뭐 여러분 잘 아십니다. 내용은 뭐 화물 좋고요. 여객 수요 증가하고 있는 거. 중국 노선 확대. 이런 뉴스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꾸준한 외인 수급과 더불어 오늘은 기관까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까 제가 차트를 그렸어요. 차트를 그렸습니다. 바닥에서 올라가는 포인트 라인 타워하고 있고요. 이 포인트에서 올라가는 포인트 잡자면 최소한 이 정도 그림 나오지만 전 고점 포인트까지만 봐서 얼마? 38,000원까지만 본다. 네, 여러분 목표가가 38,000원이에요. 매수가 자체는 오늘 제가 종가로 쌓인 매수를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38,000원이고 손절가는 32,800원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큰 그림을 조금 보시고 분할 매수해보시는 전략을 좀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보유하고 있는 뭐 두산 인프라코나 다른 종목군들은요. 잘 들고 가십시오.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금방 올라갈 겁니다. 힘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2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